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금일봉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요다큐 울트라 사운드스쿨 902번째 시간 2020년 12월 5일 토요일 알초사 단톡방으로 보내주신 신재근 선생님 총파 정례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정례 소개 앞서서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수서 시장 총파 제32기 2021년 1월 6일 수요일, 8일 금요일, 10일 일요일 3일간에 걸쳐서 이규철 원장님이 진행합니다. 다섯 분의 선생님을 모시고 아주 기초부터 실습 위주 교육을 진행합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이규철 원장님 심촌파 스캠프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문의는 제 휴대폰 010-4531-2089 053-743-2089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정원 5명 중에 3분의 등록에서 두 자리 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근 선생님입니다. 51세 여자분으로 갑상선 초음파 검사입니다. 갑상선 자협에 장경 1cm 이상의 결절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절을 K-트라드 카테고리 4 원신 1cm 이상으로 FNA를 권하면 될까요? 인터미드 서스피션, 인터미드 서스피션은 1cm 이상의 FNA를 권하는 인디케이션이 됩니다. 어떻게 보시면요, 이렇게 했습니다. 요게 결절에 보시면 결절이죠. 요게 결절에 그 아이소에코 결절, 제코스 결절, 섞여 있는 이런 결절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요 결절이죠. 결절의 장경이 깁니다. 1.5cm 정도 됩니다. 긴 결절이요. 칼라 도플라산이 경계부에 헬리시너가 보이고 내부에는 그렇게 증가된 헬리시너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를 카테고리 4로 봤는데 4로 보면 인터미디어트 스피션이고 이 로에코로 봐야 되죠. 로에코에 캔사로서 스피션 소견이 없을 때 이 카테고리 4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카테고리 4로 보기가 좀 어렵지요. 네, 여기에 아이소에코인 부분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결절은 4로 보기는 어렵고 결국 제가 보는 의견은 이렇게 로서 스피션 부분입니다. 불완전한 피막으로 둘러싼 좌측 갑상선에 장경이 1.5cm, 내부의 낭성병성을 동반한 등에코 결절입니다. 이건 로서 스티션 결절입니다. 그래서 이 결절에서는 우리가 아이소에코냐, 제에코냐, 전체 에코의 결절을 가지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솔리드 포션의 에코가 아이소에코만 아이소에코, 솔리드 포션의 제에코만 제에코, 이렇게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솔리드 포션의 아이소에코이기 때문에 로서 스피션 노즐입니다. 크기가 1.5cm 이상이고 또 이 결절은 폴리큘러 네오플라스마나 엔캡슐레이트 파피럴 캔서 감별을 위해서 FNA를 리커멘드하고 있겠습니다. FNA를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요걸 따지면 요건 낭성변성이고 요건 솔리드 포션이죠. 솔리드 포션의 아이소에코이기 때문에 이건 로서 스피션 노즐로 분석합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캠프 USB가 있습니다. 이 USB는 김일봉 원장 행정 개인교수 USB입니다. 이 USB 열어보시면 이 안에 초음파 기계 사용법부터 복부 전용력, 갑상선, 경동맥까지 있습니다. 갑상선 파트 한번 보시도록 위에서부터 밑에 좌우로 다 관찰을 하면 스캔이 끝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스캐닝 하는 분. 후에서 목을 약간 익스텐션 시키고 베개를 베고 후에서부터 만디블로에서 내려옵니다. 서브 만디블라 그랜드 에리어를 내려오고 림프노드 있는지 보고 요 밑에는 하이오이드 본이 있죠. 하이오이드 본문에 엑토픽 사이로이드가 있는지 사이로그라스 덕터 시스템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동영상 USB입니다. 이번에 제가 선생님이 요청해서 질환별 초음파 강의, 김일봉 원장 친절한 초음파 강의, 장기별 초음파 강의 USB를 만들었습니다. 아, 이 USB를 보시면 이렇게 제1강부터 16강까지 있습니다. 제15강 여기에 갑상선 PPT이고 이 PPT를 해설하는 강의 USB가 이렇게 있습니다. USB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가 2cm 이상이거나 주변 조직으로 인베이전 할 때는 파라사일 카시노마를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 전에 파라사일 아데노마의 위치 결정은 초음파나 테크네시움 99의 신티 스캔으로 합니다. 두 가지를 같이 시행할 경우는 센시티브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친절하게 하는 강의입니다. 이 강의 USB 모두 다 스마트폰이어서 언제 듣든지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프 USB가 선생님의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